제가 본 케이스는 70-80대 노부부세요. 네. 네. 근데 할머니가 정말 나 부끄럽다 그러면서 힘들면서 오셔가지고 진료를 오셔가지고 자기 남편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겠다고. 근데 80대 어르신이 70대 후반의 아내분의 외도를 의심하시면서 이 할아버지가 콘돔을 사놓은 게 있는데 그 콘돔이 없어졌다고.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 대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할머니가 막 나 뜨거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세요. 자녀분들 입장에서 이거 황당하잖아요. 너무 귀엽다. 근데 심지어 그 콘돔이 있지도 않아요. 어머. 그 콘돔이 있지도 않아요. 어머. 항상 속에 콘돔이거든요. 이 할아버지한테. 네. 그러면은 주변에서 자녀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로 믿지 않으세요. 어떻게 치료를?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병적인 수준의 의처증, 우부증이거든요. 치매예요? 치매. 이게 나이가 많으신 방상장애. 경우에 저희가 외도 망상이 어떤 치매의 초기 방상장애. 증상 비슷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치매.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로 비교적 빨리 좋아지시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고 약을 안 먹어요.